기혼자들은 이혼의 확률이 올라가고 내 주장과 고집이 세기 때문에 다툼이 시작이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모든 걸 좀 내려놓은 상태에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꽃님들. 이번엔 뱀띠입니다. 신사생 뱀띠 24살입니다. 애석하게도 24살의 뱀띠는 인간의 파멸, 이별, 이동, 그래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학교의 학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젊은 친구들은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로 군대를 가버리거나 뒤늦게라도 이런 식으로 내가 있는 곳에 자리를 뜨는 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말조심, 입조심, 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도 관리를 잘해야 돼서 더 이상의 이제 돈을 쥐어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을 깊게 하고 용돈을 쓰셔야 되겠네요. 36살 기사생 뱀띠. 기혼자들은 이혼의 확률이 올라가고 내 주장과 고집이 세기 때문에 다툼이 시작이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모든 걸 좀 내려놓은 상태에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최대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그거고, 그리고 직장을 옮기게 되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해요. 지금 있는 직장이 싫어서 옮기면 두세 달 안에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마음이 떠버리기 때문에, 또 내년에 37에 성주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서 흉가, 상갓집 이런 곳들은 정말로 잘 넘기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절이 되겠습니다. 48의 정사생. 자, 48 정사생은 계획이 되어 있어. 이번 연도 갑진년에는 뭘 어떻게 하고 허가를 받고 뭐를 하고 사업자를 내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롭게 도약하려는 운이 있었기 때문에 47부터 들썩들썩 준비를 했다면 48에 큐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약이 걸려. 그래서 좀 더 서류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이 사람에게 믿고 맡겼던 나의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업에 큰 맥이 들통이 나고 이것이 밖으로 새어나가서 나한테 어마어마한 손실을 갖고 올 수 있고, 그 다음 해가 49이 되기 때문에 47부터 8, 9은 이 뱀띠들한테는 치열한 3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라. 그리고 부모지간에 돈을 갖다 쓰거나 내가 그 돈을 돌린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스스로 실수를 하게 돼서 식구들하고도 등을 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집에다가 손을 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저는 이제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60세 을사생 뱀띠. 일단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관절, 뼈, 척추, 부상과 낙상도 같이 들어오지만 뇌가 연골이 닳았다든가 디스크가 터지면서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칼이 들어와 몸에. 그 다음은 성인병의 진단이 떨어져. 당뇨, 고혈압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이에 비해서 성인병이 빨리 들어오는 게 60세의 을사뱀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간혹 주식이나 이런 땅에 부동산에 투자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내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일단은 올랐을 때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 주식이 향후 몇 년은 더 묶일 수 있는 운이 있다. 손해만 아니면은 적은 수익률이라도 정리가 되신다면 빨리빨리 현금을 돌리는 것이 현명한 적이다. 72세의 개사생 뱀띠. 그나마 뱀띠 중에는 72세 어머니 아버님들이 운이 좀 좋으세요. 그래서 묶여서 떨어뜨려 놨던 주식, 아, 나 이거 진짜 본전만 찾으면 했던 것들이 의외로 갑진년 상반기에
치고 올라가. 그 묵혀놨던 것이 해결이 되는 거야, 돈이. 그래서 어딘가에 잠재적으로 썩어 있던 돈이 생기를 찾아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좋죠. 하지만 돈 냄새를 맡고 끼어드는 그러한 벌레들도, 이 바퀴벌레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돈을 좀 불리게 해달라 했을 때는 큰일 납니다. 나간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굉장히 무난하게 잘 넘어가고, 사랑하는 꽃님들, 우리 뱀띠들, 지신의 영향력을 받고,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이 뛰어나지만, 그만큼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철두철미한 면도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서 어려운 갑진년을 타파해 봅시다. 사랑합니다.